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시아 전문가 아름쌤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느라 정말 수고 많았고, 지금 선생님이 새벽까지 찍는다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이걸 찍어서 새벽 2시까지는 찍고, 내일 아침에는 이걸 볼수 있게 될 텐데, 일단 지금 다들 마음이 막 조금 뭔가 싱숭생숭한 것 같아. 그래서 우선 먼저 여러분, 들어가 볼 텐데, 일단 좀 커트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예상 컷이 되게 낮아요. 예전 동아시아 시험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졌어요. 우선 1컷 45 이런 시험이 거의 없었어요. 이제까지 동아시아 시험 중에서 1컷 45는 커녕 거의 50 혹은 1컷이야 48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50, 2컷이 40이잖아요. 3컷이 35, 4컷이 25예요. 이번에 되게 어려웠다. 그래서 이번 동아시아 시험 여러분 보시고 혹시 좌절 모드를 하거나 아니면 되게 막 뭔가 좀 기분이 안 좋다 이런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번 시험 되게 어려웠고 오히려 좋다. 왜냐면 동아시아 시험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뭐 표준 점수 이런 거에 대한 오해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표점이 잘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은 6월이잖아, 그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나랑 같이 하고 있잖아, 그죠? 지금 이걸 듣는 친구들은 쌤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이걸 들을 거란 말이야. 쌤 시키는 거 하면 점수 나와요, 알겠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따로 총평을 올릴 거지만 쌤이 지금 우리 친구들은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미리 오답률 베스트 5 알려드리게 되면 제일 어려웠던 게 11번이었어요. 아마 지금 이걸 보는 친구들 11번 엄청 어려워했을걸요? 왜냐면 명나라하고 래왕조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이제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나왔던 게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베트남사가 툭 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막 긴장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려울만 했고 여러분만 틀린 게 아니라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 두 번째, 이건 쌤이 많이 수업 시간에 강조 많이 한 건데 역참은 모든 국가에 다 있다 그랬죠. 그리고 감압은 명나라가 일본에게만 한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명나라와 무로마체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딴 나라가도 있는 건데, 근데 이거를 대체로 우리 동아시아사가 맨날 명하고 무로마체만 내니까 많이 헷갈린다 그랬잖아. 이두 개를 허점을 확 파고든 그런 문제였어요. 막내쌤 생각엔 내 강의 보고 문제 낸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쌤이 엄청 강조했던 부분들이 나오게 돼서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개념 시간에 그냥 단순히 키워드만 기억하시는 분들, 역사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만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어려웠을 거예요. 본문제 풀면서 같이 갈 거니까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거 7번 틀렸거나 하면은 바로 7번으로 가서 자세히 들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구공합작 북벌식이 여기는 솔직히 3위부터는 어떤 느낌이냐면 공부를 조금 더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것들이에요. 3, 4, 5위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실력 그래서 그냥 갈게 아니거든. 쌤이랑 같이 공부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개념이 아직 덜 돼서 그래요. 개념을 좀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조금 내가 이제 헷갈렸다거나 이런 분들이 지금 3, 4, 5위를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이거 틀렸다고 막 어떻게 이럴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조금만 더 반복만 해주면 끝나는 거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6평은 뭐야? 잘 봤다고 자만하지 말고, 못 봤다고 좌절하지 말자. 제발. 우린 지금 과정이잖아. 과정, 그죠? 지금 막 2평 읽어보고 세상 끊는 것처럼 하실 필요 없어요. 알겠죠? 쌤이랑 같이 하면 된다. 뭐 하면 돼? 쌤이 시키는 거 하면 돼. 알겠죠? 그냥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항 해설을 갈 건데, 아마 인덱스가 들어갈 거예요. 문항 하나하나하나 자세히 해설할 거니까, 그 문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그 문항을 가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가볼게요. 자, 1번이에요. 자, 1번 문제는, 일본의, 1번 문제는 일본의 조문 시대하고 야유 시대가 나왔어요. 그럼 이건 일본에 대한 문제니까 일본을 고르면 되지.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었죠. 그죠? 자, 뭔가, 소리가 뾰로뾰로뾰로. 자, 뭔가 게임하는 것 같죠. 그죠? 하나하나 맞추면 실력을 올린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한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자, 나머지 굳이 말하지 않을 로고 했는데 해줄게. 자, 가가 어디예요? 여긴 양사호 문화가 돼요. 황허 중류 지역이고 나는 랴허강 유역이니까 흥산 문화겠죠? 다음 다른 한반도 빗설무늬 문화. 그리고 라는 허무도 문화가 될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2번. 자, 다음 전투가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봐라 그랬죠? 자, 이 문제는 전근대사 파트가 등장을 했는데 보니까 멸망한 백제의 근거지로 무리가 모여가면서 여기를 쳐가지고 이기면 성이 항복할 거다라고 했어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어디가 망했어요. 지금 백제가 망했어요. 밑줄 치시고. 자, 그리고 쭉 내려와 보니까요. 여기 부여 융 그랬어. 자,
왕자 성씨가 부여씨야. 그럼 백제 왕족이에요. 백제 왕족은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부여육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백강 어귀라고 돼 있죠. 백강 어귀에서 외국 군사와 대치하여서 네번 싸워 모두 이겼다라고 말했고, 결국은 당나라가 이긴 상황을 알려주고 있으며, 또 부여풍이 탈출했다라고 하면서 백제가 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거는 바로 백강 전투가 되겠죠. 여러분, 이 문제에서 사실 이거는 좀 거저주는 문제잖아요. 왜냐면, 자, 이거는 지금 적고 외워주세요. 내가 장담하는데, 백강 전투는, 자, 지금 듣는 친구들, 현강에서 듣고 인강에서 듣는 친구들 다, 나 안다, 다. 내거 듣고 있으니까 듣는 거 맞지? 663은 매번 나오는 거예요. 매번 반복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가슴 깊이 새기세요. 수능 그날까지. 알겠죠? 수능 날까지. 자, 그러면 백강 전투 나왔잖아. 백강 전투는 언제예요? 정답은 여기죠. 그죠? 자, 여기서. 연표가 너무 어려운데요라고 할수 있는데, 그냥 여기만 보자. 당나라 건국이 적어도 618년인데, 뭐 연도 안 외워도 당이 뭐 건국은 돼야 나당 연합을 하든 뭐다 뭘 하든 할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이오 윤령은요, 연표가 되게 많이 언급됐던 건데, 이게 701년이에요. 701년에 다이오 윤령이 반포되었다. 그럼 답이 여기가 될 것이고, 자, 나라로 천도한다라고 하는 건 언제? 자, 710년. 710년. 그리고 헤이 안쿄로 천도하는 건 794기 때문에 정답은 여기 다가 되는 것이다. 장담하는데 이거 또 나와. 또 나와. 또 나와. 알겠죠? 자, 그리고 쌤 여기 연표를 다 외우셔야 되나요? 외워야 하나요? 전근대사는요, 연표를 다안 외워도 흐름을 파악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흐름 파악하면 되는데 어떤 게 문제냐면, 봐봐. 내가 백강전투에 해당하는 걸 외웠어. 흐름을 외웠어. 흐름을. 근데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뭐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일본이 툭 튀어나와 버리잖아. 그 연도를 안 외우고 싶어도 일본 연도는 암기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맞춰주죠. 그래서 이런 얘기야. 현재 동아시아에서 묻는 문제가 어때? 지금 백강전투는 신라하고 당하고 일본하고 백제의 이야기잖아. 그죠? 근데 일본의 내부 역사는 다루지 않고 뭔가 나당에 대한 이야기, 즉 삼국 통일 전쟁에 대한 얘기만 지금 다루고 있는데, 선택지에, 연표에 뭐가 나와? 일본 내부 역사가 나와버리잖아. 그러니까 흐름으로 하는 게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도를 외우는 게 편하다는 거지. 알겠죠? 흐름으로 하기 힘들 때 연표를 외우세요. 알겠죠? 쌤, 전 연표 너무 싫은데요? 전 흐름으로 할수 있어요. 그럼 괜찮은데, 흐름으로 했는데 문제가 자꾸 안 맞춰지고 틀려. 그럼 연표를 외우시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